자, 갑시다.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파트죠. 첫째는 접, 전, 부 구분하셔야 돼요. 접전부. 특히 이 새끼 조심해야 돼, 이거. 이말. 접속 부사 주의하셔야 돼. 개소리고. 다 개소리고. 뭐야, 이거? 부사야. 절대 저거면 안 돼. 뭔 뜻이야, 저거는?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의미가 있는 것 뿐인 거지. 절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다는 거. 별도 없겠자리야. 됐지? 그 다음에, 절의 성격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럼 절의 성격에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지, 뭐? 명사절이 있잖아. 형용사절이 있잖아. 당연히 부사절이 있겠지. 이것부터 구분하셔야 돼. 이봐봐. 맨날 들은 얘기야. 맨날 필기해. 나하면 5%. 야, 이걸 떠나가지고. 야, 접속사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 나오는 넘버원이 뭐야, 빨리. 대과 뭐. 맞구라는 거지. 이번 서울시 나왔어, 안 나왔을까? 100% 나왔지. 안 나오면 이가 없어, 그 새끼는. 이해 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 이렇게 쓸게. 개별 접속사들의 특징을 파악하셔야 돼. 일단 이걸 켜. 자, 물어볼게. 대시 나왔어. 대절이야. 이 대절은 명절이에요? 형절이에요? 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부 안 돼 있다고. 무슨 절이야? 물어보자. 됐다며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여기가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둘 다지. 대시 이끄는 이 덩어리는 명절이야, 형절이야, 부절이야? 셋 다 되지. 그럼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이거야? 그걸 구분할 줄 알아요. 저런 공부를 안 하고 뭐 방법을 그냥. 이해가지? 끝. 갑니다. 문제 하나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잘 봐. 접주동, 주동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일반적인 문장 형태지, 그지? 물어보자. 여기서의 이 새끼의 절의 성격은 뭐야? 명절이야, 형절이야, 부절이야? 이거 엄마까지 찍혀있잖아. 부사절이에요. 100% 부사절이에요. 됐어? 이 부사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1번이 시간을 나타내는 하나씩만 대표적으로 또 뭐야? 이게 when이잖아요. 됐지? 두 번째 조건을 나타내는데 이게 if잖아. 세 번째 이유를 나타내는데 이게 뭐야? because잖아. 네 번째가 뭐야? 빨리 말해. 양보를 나타내는데 이게 뭐야? although잖아. 이번 시험에 뭐 나왔다고? 이 중에서 세 개 집어넣어놓고 하나 고르시오. 해석까지 가라고 나온 거잖아. 아? 해석 연습하시라고. 됐지? 물어보자. 부사절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 시작? 여기 써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분사구문의 위치도 이렇다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야. 여기까지 콜? 어? 이거 봐. 이 문장을 딱 봤더니 that 동그라미 쳐. Sharks are heavier than water. 샤크는 물보다 더 무겁기 됐지? 그럼 that부터 나왔는데 야 여기 이 생각해야 돼. 항상 이 접속사 파트는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꺽쇠 표시하고 이 전체를 가로치셔야 돼. 이 연습을 반드시 해. 그러면서 여기 이 꺽쇠 표시 안을 봐야 될 거는 뭔 소리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거부터 파악할 수 알아야 돼. 됐지? 자, 그럼 여기부터 대세 동그라미 쳤고 샤크부터 여기까지 워터까지지.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그거 파악 못하니까 틀리는 거야.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그럼 대세는 일반 접속사야. 그지? 물어보자. 근데 여기 콤마 찍어놓고 뭐 나왔어? They must 나왔지. 그럼 이 구조지. 접주동 주동이지. 이제 무슨 절이 돼야 되면 부사절이 돼야 돼. 대절은 부사절일 때 문 뒤에 절대 못 나와. 끝. 그럼 대시 틀린 거야. 그럼 대서 뭘로 바꿔야 돼?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로 바꿔주라는 얘기야. 알아들었어? 자 그럼 대서는 문 뒤에 못 나옵니까? 왜 못 나와? 이렇게 나왔어. 이지야 뭔 소리야 빨리 말해. 이거 뭔 소리야 빨리 말해. 그럼 이게 뭐란 얘기야? 주어란 얘기잖아. 그럼 저 대절은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 되는 거고 이때 이 새끼 해석은 뭐가 되는 거야?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지? 그럼 봐봐. 이게 만약에 대시 맞으면 어떻게 돼야 돼? 동사가 바로 나오면서 해석이 상어가 물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이러면 말 되는데 그게 아닌 부사절일 때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되셨죠? 자 연습합시다. 이거 시험 나왔으니까 이때 뭘로 바꿔야 돼?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 바꿔야 돼. 그러면 이 새끼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들어갈까? 내용상 들어갈 거야. 비코드 지금 줘야 돼. 자, 샤크는 물보다 무겁대냐? 물보다 무겁다는 건 뭔 소리야? 물에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라앉지 않으려면 계속 저어야지. 그 얘기잖아.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must swim. 계속해서 수영해야만 합니다. 오와 해석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바닥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 얘기죠. 이해 갔죠? 어떻게 보니까 좀 속상하네요.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야 돼? 날개짓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 갔지? 자, 전체 문장 시제 뭐가 돼야 돼? 현재. 왜? 항상 늘 끝. 대절 뭐라고? 대절은 부사절일 때 문 뒤에 절대 못 나와요. 자, 2번 가세요. 그 1초짜리 문제야. 자, 내가 아까 접속사 공부할 때 뭐 주의하라고 그랬어? 각각 개별 접속사들의 특징을 확인하라고 그랬지? 자, let, should 또는 뭐라고? for fear. 여기 뭐가 빠진 거냐? 여기 대시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뭔 뜻이야? 이거 하지 않도록이야. 않도록. 그렇다고 not을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 왜? 이 안에 이미 not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끝. Let, should 나왔는데 not이 나왔지. 그냥 틀린 거야. 이건 0.000 1초짜리 문제야. 맞춰야 영양가 제로야. 이해 갔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녀는 주의했다. 해석하시면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이니까 not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됩니다.
let 자체가 부정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때 should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3번 갑니다. 3번은 다시 해주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 봐. So하고 search 선택 문제는 나옵니다. 자, 갈게요. 시작. Tom is so reachable. 네. Can buy anything. 잘 들어. 꼭 기억해. 자, 여기 대시 나왔어. 여기가 완전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이 대식 대절의 성격이 뭐야? 이게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대절은 부사절일 때 so 대절 있지? 그때 이 대절이 부사절이야. 그럴 때 이 부사절 절대 어디 못 간다고? 문두는 절대 못 가. 고정이야. 그러니까 so 대절, 아 대절은 명사절도 되고 형사절도 되고 부사절인데 so 대절일 때 그 대절이 부사절인데 반드시 주절 뒤에만 쓰여야 돼. 그래서 아까 1번이 틀린 거야 대절이. 여기까지 컷. 자, 여기 봐. 그런데 시작! So하고 search가 나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뭐야? 빨리 말해. 없습니다. 시작. So, 형, 어, 명. search, 어, 형, 명. 그럼 시작. So, 형, 어, 명. 그런데 보통 so로 쓸 때는 어명을 안 써요. 생략하고 써. 그래서 so, rich, 대시지 어버이까지 거의 안 써. 이 so가 나오면 어명을 안 쓰는 건 어명이에요. 그렇지. 어. 됐죠? 자. search 어, 형, 명.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입니다. 1차. 뭘로 판단하나? 어순으로 판단하라. 됐죠? 시작. So, 대절, search, 대절. 이럴 때 이 대절이 무슨 절이라고? 성격이 부사절. 특징. 절대 부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절 뒤에만 쓰여야 돼. 됐어? 요거 보는 거지. 여기까지 컷. 자, 그럼 내가 여기 봐. 맞아. This is such a nice information. 이거는 존나게 좋은 정보라서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Search, 어, 형, 명. 맞아. 왜 틀려요? 이 새끼 무슨 명사야? 불가사한 명사야. 그러니까 이 새끼 자체를 뭐 할 수 없어? 쓸 수가 없어. 자, 그럼 이렇게 볼게. 자, 이 그대로 갈게. 그럼 시작. So, nice of information. 시작. So, 형, 어, 명. Search, 어, 형, 명. 됐어? 근데 여기도 뭘 못 써? 관사 못 쓰겠지? 에? 그러면. 이해 갔지? 픽 있다! 이해 갔지? 그럼 이 사이클도 빼고 이 사이클도 빼. 그럼 어때? 똑같네? 그럼 이건 so 써야 돼, search 써야 돼. 이런 이제,
이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게, 여기는 뭐 쓰면 안 돼. 손치 쓰면 안 되고, 여기는 쏘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 가고 있지? 근데 이 새끼는 빼고 나니까 어때? 어, 똑같잖아. 그럼 뭐 써야 돼? 서치 써야 쏘 써야 돼? 서치 만점. 이게 이체. 알아들어? 여기 봐! 그러면, 여기 관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네. 어떨 때? 불가사일 때와, 그지? 이 명사가 뭐일 때? N. S일 때. 여기하고 여기 관사가 안 나오니까 모양이 so 다음에 형, touch 다음에 형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가서? 형용 관사가 없을 때 뭐 썼어? Search, search. 그럼 복수명사일 때도 뭐 써? Search야. 즉, 그럼 search만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빨리 말해. 이 명사가 무슨 명사구나? 어? 불가사 명사구나. 복수명사일 때는 뭐 쓴다? Search만 된다. 그럼 잘 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건 정상이지. 그럼 2번은 뭐만 쓰는 경우야? Search만 쓰는 경우지. 그럼 3번은 뭘까? 쏘만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쏘가 기분 나쁘잖아. 어, 씨발. 나는 남 빼먹어. 이럴 거 아니냐고. 어? 어떨 때라고? 서치만 쓰는 경우? 당연히 불가사일 때하고 이럴 때. 그런데! 이거 봐. 요 불가사 명사 앞에 지금 여기 나이스란 뭐가 와있어, 지금? 형용사가 와있지? 근데 그 형용사가 이 불가사 명사 앞에 멋지라는 형용사가 쓸 수 있겠네. 복수명사 앞에 뭐라는? 맨이라는 형용사가 와가지고 각각의 명사를 모아줄 수 있어. 꾸밀 수가 있겠지. 그럴 때, 이 불가사 명사와 복수명사를 꾸민 형용사가 뭐일 때? 맨이나 뭐일 때? 멋칠 때? 맨이나 멋칠 때? 다시, 뭐야? 그때는 so man 돼. 끝. 그래서 so much, so many지. such much, such many나 그 영어는 영어에서 존재하지가 않아. 그 표현 자체가. 끝. 다 보일 거야. 정리해. 1차, 지극한 정상적인 어순. 2번, 서치만 되는 경우 어떨 때? 불가사 명사하고 복수 명사할 때. 근데 그 앞에는 형용사가 뭐면? 메뉴나 멋지면 다시 또만 끝. 보여요? 시작. 서치 대신에 멋지가 나와 있잖아요. 타임은 불가사 명사는 맞아. 그런데 여기 뭐 나왔어? 멋지가 있으니까 서치가 아니고 서치를 소우로 바꿔라. 끝이야. 됐지? 근데 그거보다는 요게 준 거예요. 두 번째 거, 서치만 되는 경우가 더 중요해. 여기서 나왔던 거야. Search your nice information. 왜 틀렸을까요? Search your 혁명을 외운 애들은 순간적으로 간 거죠. 왜? 어순이 맞으니까. 우리가 그 명사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야. 됐어? 그렇습니다. 4번 가세요. 자, 여기 갈게요. 대전의 특징 좀 얘기할까요? 첫째, 얘는 뭐예요? 명절, 형절, 원, 부절, 모두 가능. 이해 갔죠? 명절, 형절, 부절, 모두 가능. 특히 이 부사절일 때 특징이 뭐였어? 어떨 때야? So that, such that. 절대 주절 앞에 못 나간다. 됐지?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지? 대절은 전치사 뒤에서 대절은 뭐 써요?
그럼 대절에 관계대명사도 있지. 관계대명사도 앞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앞에서 대시 관계대명사 할 때 전치사 관계대명사 못 쓰는 거 기억나? 똑같아. 결국은 관계대명사만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단 예외가 두 가지가 있지. 인데 주어 동사 완전 그다음 뭐라고? 어때? 완전 이럴 때 이 두 새끼는 특이한 케이스라 그랬지. 시작 뭐뭐라는 점에서 이거는 뭐뭐라는 점을 제외한 이런 거 외우셔야 돼. 그럴 때 요 벗자리에 올 수 있는 두 개가 뭐뭐였어? save랑 except죠. 그러니까 save that, but, except that, but that 다 같은 뜻입니다.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라는 뜻이야. 외우셔야 돼. 그럼 이 문장은 이런 특징만 알아도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야. 딱 봐. think about 남았는데 about 뒤에 that 나오고 t comes from 그냥 주어동사 나왔지. 전치사 about 뒤에 that 주어택까지 못 써. 그냥 답이야. 그럼 이 계속 뭘 바꾸라는 얘기야? 의미에 맞게 어떤 내용상 알만은 그냥 다른 접속사도 내용상 바꿔봐라. 자꾸 바꾸는 한 거는 독해 연습이야. 됐지? 오케이 시작. 우리는 종종 refreshing upcoming 신선하게 만드는 활기차게 만드는 틸 한 잔을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 그 티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하여서. 이거 어디, 이거 원산, 이거 어디,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그 내용상 배어가 맞습니다. 됐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갑니다. 5번. 자, 이거는 의문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건데 딱 갈게요. Do you know who he is? 뭔 뜻이야? 너 알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지요. 물어볼게. 자, 지금 멋스러지게 설명할게. 이 문장과 이 문장 자, 근데 여기서는 who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who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Who do you think is kind? 잘 봐봐. 이거 답이 뭘로 나올까요? Do you know who is 너 걔가 누군지 아냐? 이랬지? 답이 뭘로 나와? Yes나 No로 나와야 돼. Yes? 난 아니면 No로 나올 수밖에 없지. 이거 답이 Yes, No로 나와? 아니면 어떻게 나와? 너는 누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지 Yes, No가 아니지. I think 내 생각에는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이 No라는 동사 빼고 나머지 동사들은 전부 다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돼. 자, 뭐뭐사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거래요? What do you think of잖아. 됐지? 끝이야. 그러면 이런 동사들이 오면은 의문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는 후가 여기 있어야 돼요. 끝이야. 아, 의문사에 뭐 물어본다? 위치 물어본다. 끝. 두 개요. 자, Do you know who? 그 다음에 Who do you think? 끝! 그렇게 하면 돼. 원칙은 뭐냐면 Yes나 No로 답을 할 수 있는 의문은 의문사가 여기 있는 거고 Yes나 No로 답이 아닌 동사일 때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 아주 뭐 할 거야, 그냥. 저거 외우라고, 그냥. 됐지? 가끔 저런 것도 필요해. 시작. He didn't turn up.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작. Do you suppose what? 틀렸네요. What do you suppose happened? What을 앞으로 보내셔야 돼. 알아듣고 있지? 끝이야. 이게 두 개예요. 끝이야.
자, 이 두 개 외웠어? 무슨 문제? 의문사 어디에 쓸래? 끝. 그게 포인트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라고. 대사? 야, 서플제 못 써도 돼. 싱크 써도 되잖아요. What do you think happened 되잖아. What do you think happened 거야. 야, 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그 얘기 아니야? 됐죠? 무슨 말 하는 거지? 요 두 개 외웁시다. 하나 더! 이제 마지막. 근데 이거보다 지금 내가 말하는 설명 더 나와. 자, 봐. 요럴 때, 여기가 뭐가 맞아? 의문사가 나오고 여기는 주어 동사 어순이고 여기는 동사 주어 순이지. 요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가르쳐요? 간접 의문, 의문사 다음에 어순은 주어 동사. 이걸 간접 의문이다. 개소리 떠들지 말고. 모든 접속사 뒤에서의 어순은 뭐야? 주어 동사야. 의문사란 말도 다 필요, 의문사도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사 역할을 한 거야. 개소리고 뭐라고? 모든 접속사 뒤에는 야 시작 접주 동의야. 접주 동의야. 다른 뭐라고요? 접주 동의야. 이거 잊지 마. 이 접속사 종류가 무슨 접속사일 수도 있어. 일반 접속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지? 의문사가 와도 결국은 주어동사 어순이야. 그런데 이게 관계대명사들 중에 뭐야? 접속사의 한 종류지. 그럼 관계대명사가 주격일 때는 뭐가 나와? 주어가 없이 말하고 동사가 나올 수도 있지. 왜? 그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주어동사 없애는 거야. 개소리고. 시작. 모든 접속사 뒤에 어순은 주어동사야. 됐지? 그럼 시작. 모든 문장은 주어동사 쭉 나가다가 뭐야? 접주동 아니면 의주동. 이거 밖에 없어. 특히 이 의문사가 무슨 거야? 접사 역할을 한 거야. 결론은 모든 문장은. 자, 여기 얘가 들어간 이유 뭐야? 빨리 말해. 동사가 두 개를 하나 들어간 거야. 그럼 얘도 동사가 두 개인데 의문사가 접사처럼 들어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모든 문장은 주어동사 나가다가 시작 접주동 아니면 의주동 밖에 없어. 끝이야. 이해 갔지? 그 잡아봐. 얘가 어디로 갔어? 앞으로 나갔지. 앞으로 나갔지. 나가도 어? 여기 뭐야? 이게 동사지. 얘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주어 결국 동사 어순은 맞는 거. 아셨죠? 요거까지. 자, 의문사, 이거 나오면 의문사절이 나오면 첫째 뭐야? 의문사 위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나갔던, 안 나갔던 그 뒤에 어순은 주어 동사가 돼야 돼. 만약에 이거 자체가 주어면 주어 없이 바로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여기도 봐봐. what이 나갔는데 what 자체가 주어니까 happen 뒤에는 동사가 나온 것 뿐이야.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what이 주어고 동사인데 what이 나간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동사만 남은 거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잘 봐봐. supposed도 동사고 happened도 동사처럼 보이지. 이런 게 어색하면 안 돼. 맞, 이해갔지? 그걸 어색하게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6번 문제 자다가도 벌떡벌떡 별표 없고. 출판 봅시다. 문장 몇 개입니까? 두 개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됐지? 밥 이런 공부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새끼의 품사 뭐예요? 절대 잊지 마. 부사. 이딴 뜻이 뭐지? 이 새끼? 또 아니지. 해봐. 탐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도 또한 선생님이 아니다지. 자,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만약에 긍정 여기 뭐 써요?
투 쓰는 거 알고 있지? 어, 정신 차려. 자, 그럼 봐봐. 이 새끼 왜 들어갔어? 문장이 두 개. 됐어? 얘가 쓰인 건 뭐 때문이야? 얘가 쓰인 건 뭐 때문이야? 앞에가 또 안에 뜻일 때, 앞에가 부정일 때는 투를 쓰는 게 아니고 이더 쓴 거야. 그 중 1대 배운 거야. 됐어? 그럼 네! 이거 봐. 이 새끼 품사 뭐야? 부사야. 이 새끼도 부사야. 나 뭐라고 했어? 품사 얘기하고 있어? 부사야. 야, 부사하고 부사를 합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합쳐봤자 그 새끼는 그냥 부사야. 어? 그럼 봐봐. 낫과 이더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목이 뭐겠어? 그게 이더지. 어? 이거 봐! 이 새끼 뭐라고? 부사. 이 새끼 뭐라고? 부사. 이 새끼 뭐야, 그럼? 이 새끼도 부사야. 에? 여기 봐. 그런데 이 새끼하고 이 새끼를 합쳐가지고 이 새끼를 앞으로 보내, 이렇게. 리더, 이주촌, 이렇게 돼. 여기 봐! 왜 동사주어 바뀌었어? 부정어가 앞에 나왔지. 이번 시험에도 나왔어. 이해 갔지? 부정어가 앞에 나가면 도치돼야 돼. 응? 이 새끼 왜 들어갔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야. 이 새끼 뭐야? 부사야. 에? 에? 이 두 개를 합친 게 뭐야? 노아. 끝. 그 노아르 품사가 뭐야? 접속사야. 됐어? 다 보일 거야. 별 필요 없게. 그는 심각하게 부상당하지는 않았다지. 됐어요? 시작. 시리어스를 리도 확인하시고 운딩이 아니고 운디드 부상당한 거니까 ING, PP도 신경 쓰세요. 콤마다에 뭐 남았어? 이렇게 나온 거지. 니더 뭐라고? 어디 건방지게 샹놈시키단 말이야. 문장과 문장 연결하고 있어. 내 말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지? 응. 시작. 그럼 맞게 고쳐. 집어넣어. 엔드 집어넣던가.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이해 갔지? 집어넣어. 엔드를 넣던가 아니면 이 새끼 자체를 그냥 노아로 바꾸던가. 이해 갔지? 요 뒤에 did he suffer는 어떻게 돼 있어? 도치는 이미 돼 있잖아, 부정어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어대로 도치는 확인했는데 니더는 부사라고. 어디 건방지게 지가 건방지게 부사 주제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냐고. 알았지? 별표 수억 개가. 알아듣 수 있어요? 요거 별표야. 책 존나 잘 나와요, 이거. 그럼 얘봐, 이게 시험 이렇게 낸단 말이야. 이 싸가지 새끼들. 밑주문이 이렇게 낸 거야. 이게 만약에 이제 OS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나왔시다. Seriously, undid, 그 다음에, neither, did, 주어, 원형.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래 놓고 만약에 밑줄을 이렇게 한 2번 정도 봤어. 그럼 얘가 답일 거야. 어떻게 하면 돼? end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얘도 그냥 노아로 바꿔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샹넘이 시켰을 밑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 2번 금은 이게 미치는 거라고, 씨. 왜? 문제점 이상 없어. 답은 얘일 수밖에 없어. 왜? 여기다가, 뒤에다가, 엔드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얘기는 난 여러 번 했다. 그래서 밑줄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해 맞지? 얘는 맞아. 여기다 엔드를 넣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야지 문장과 문장 연결해 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밑줄을 잘 봐야 돼. 알아들었지? 별표 없게. 됐어요?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어. Did he suffer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Suffer도 자타가 다 됩니다. 고통을 겪다 해서 여기서는 타동사 쓰인 거예요. 자, 잠깐만 7번은 좀 설명할 수 있어서
그렇고 8번 먼저 풀겠습니다. 7번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8번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7번 먼저 봅시다. 여기 한자로 집어넣어. 뭐야? 탐 학생입니다. 그리고 시작. 우리도 존도 학생입니다. 됐죠? 아까는 여기다 뭐 썼어, 내가 여기다가? 잊었었지. 왜? 부정어 유입. 이해 갔어? 긍정일 때 뭐 써? 뭐야? 저거 언제 배운 거야?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중2 때 배운 거라고? 두 단어 뭐야? 절초야. 투자리에 애주에 써도 돼. 단 문장 위에 써야 돼. 문장 끝에 써야 돼. 이해 갔어?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문장 중간에 써야 돼. 됐어? 시작. 탐 학생입니다. 존도 학생입니다. 존도 또한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투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애주 웰 또 써도 안 돼요. 얘가 있으면. 왜 그래? 얘랑 뭐라고? 의미가 중복이라고. 말도 알아들었지. 단 조심할 것 또한의 뜻이 몇 개 있어? 긍정일 때 영어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뭐야? to, as well, also 인데 얘는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문장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also를 끝에는 절대 못 써요. 뭐 이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이해가? 이 also가 뭐가 똑같다고? as well이 똑같다고? 그럼 다 보일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빨리 말해. 시작. not only, a, but, also, b지. 이해 갔죠? 그럴 때 이 새끼 어떻게 써도 돼? Not only A, but B. 끝에다가 as well을 써도 돼. 같은 거야. 대신 여기 also를 안 써야 돼. 평상시 이 also 자체를 아예 안 쓰고도 상관은 없고. 알아들었어? 그럼 다 보일 거야. 자, 일단 not only가 앞에 나왔으니까 was하고 더 Eric Connell이 뭐가 된 거야? 지금 도치가 된 거 확인하시고 but also 있네! 근데 끝에다가 에듀엘은 왜 떴어? 어떻게 해야 돼? 에듀엘을 빼던가 앞에 있는 얼소를 빼던가. 뭘 빼요?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빼. 그냥 뭐 하나 말기에 가고 있지.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 됐어? 보통 이렇게 나면 이제 얼소를 에듀엘 썼다는 게 또 강조한 거라서 에듀엘을 먼저 강조한 거라서 앞에 얼소를 빼시던가 아니면 그 밑줄 만약에 얼소가 밑줄 안 나와 있고 마지막 끝에 에듀엘에 밑줄이 있으면 그게 답이야. 뭐라고 빼란 얘기고. 반대가 될 수 있어서 애주얼 놔두고 얼소에 미친 거 놨어. 그럼 그 얼소를 100% 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그 쉽지 않죠. 이해는 가고 있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 끝이야. 근데 여기서 얼소가 있는 상태에서 애주얼도 못 써. 의미 중복이라고 설명한 거야. 그래서 요것도 갖고 쉬었네. 여기가 얼소가 있는데 나중에 없어도 마찬가지야. 그냥 단뜻 또 아닌데도 여기 쓰면 되는데 안 됩니다. 알았지? 자, 조금 쉬었다가 앞에 이제 7번이랑 뒤에 나온 이제 9번 같은 게 설명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자,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